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와 둘이서 제주도 한상 자전거길 종주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왔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제주도를 배경삼아 약 240km에 달하는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여행한다는 건 자덕이라면 꼭 한 번은 해봐야 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을 듯한데요.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레 추천드려봅니다.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겠다 마음먹었다면 내륙여행과 달리 사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현지에서 렌트를 할까? 제주도로 점프를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배편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 또 숙박은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현지 상황에 맞춰서 근처에서 묵을까? 고려할 것들이 참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자의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기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막연하게나마 꿈꾸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주도 자전거 여행 가이드라는 주제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여행 전 준비사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덕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전거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전거 여행이니까 자전거가 있어야겠죠. 문제는 내 자전거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현지에서 렌트를 할 건지 정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펑크나 간단한 기재 트러블 대처를 위한 준비나 대처가 걱정된다 하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현지에서 자전거 렌트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샵은 제주 시내에 여러 곳이 있고요. 자전거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여료는 입문용 MTB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하루에 한 3만원가량 합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기준으로 대략 한 10만원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멧도 빌려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이 쓰는 헬멧을 쓴다는 게 좀 찜찜할 수 있으니까요. 헬멧 정도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 자전거를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여행의 기본이 되는 일정 짜기입니다. 제주도 자전거길이 인프라가 참 잘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총 240km나 되는 코스거든요. 자전거 초보분들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긴 합니다. 그래도 엄청 난이도가 높은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나는 자전거 덕후다 하시면 보통 1박 2일 정도 코스로 짜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제주에서 출발해서 서귀포 인근에서 1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자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전거를 좀 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2박 3일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삼방산이나 중문에서 1박을 하시고요. 성산 인근에서 2박을 하고 완주하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여행이 나는 처음이다. 나는 초보 여행자다 하시면 하루 정도는 더 여유를 두고 3박 4일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제주도를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4등분해서 각각 1박씩 쪼개서 일정을 짜시면 초보분들도 여유롭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준비물인데요. 이왕이면 자전거 여행을 떠나실 때는 최대한 가벼운 짐으로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짐은 결국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걸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탈 때 입을 옷 한 벌, 그리고 그 외 시간에 입을 옷 한 벌 정도만 가져가는데요. 옷 한 벌로 땀을 흘리면서 며칠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간단히 빨아서 말리면 금방 마르는 기능성 재질의 옷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선크림, 간단한 세면도구는 필수고요. 자전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간단한 펑크 수리킷 정도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필수고요. 이 사진은 제가 자전거 여행할 때 챙겨가는 준비물들인데요. 꼭 필요한 물건은 가져가야겠지만 여튼 짐은 최대한 간소화해서 떠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간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과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시간 절약입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직장인 분들이라면 하루하루 일정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 그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된 일정이잖아요. 이동 간의 피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역시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장점이 꽤 많습니다.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가려면 수화물로 붙이면 되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특수 수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용 캐리어가 없는 이상 별도의 포장이 필요한데요. 자전거 샵에서 이런 박스를 얻어다가 미리 포장을 해 놓은 다음 공항에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것도 좀 귀찮다 하시면 김포공항 1층 2번 출입구 쪽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소에 가시면 여기 사장님께서 능숙하게 포장을 해주십니다. 자전거 포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꽤 꼼꼼하게 해주시는 편이고요. 생각보다 안전하게 포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비용이 좀 드는데요. 박스 가격을 포함해서 포장비로 대당 4만원씩 받으시더라고요. 추가로 항공사에 따라 특수수화물 비용으로 1만원을 더 내야 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비행기 싣고 와야 되잖아요. 가져갔던 박스를 재활용해서 오시면 되는데요. 대신 박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관료를 내고 잠시 맡겨두셔야 합니다. 덕분에 이런 박스만 보관해주는 업체들도 존재하는데요. 보관료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예약하고 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주공항에 가시면 5번 출입구 쪽에 위치한 수화물센터에 박스를 맡기셔도 됩니다. 보관비는 좀 비싼데요. 24시간을 기준으로 12,000원씩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신다면 박스 하나에다가 다른 박스를 접어서 함께 맡기시면 비용이 세이브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를 보내고 받는 걸 대행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이크 트립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휴된 서울 샵에 자전거를 맡기면 알아서 포장해서 보내주고요. 여행이 끝나고 또 제주도 샵에 반납을 하면 알아서 집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용은 대당 약 8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싸진 않고요. 대신 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보내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시기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미리 보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동 시에는 몸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주도로 가는 배는 목포, 부산, 완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포항에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새벽 1시에 출항해서 한숨 자고 나면 이른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전거를 따로 포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파손의 위험도 가장 적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화물칸에 세워두었다가 다시 끌고 나오면 끝입니다. 침대칸인 스탠다드 좌석을 기준으로 왕복 뱃삭은 약 1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목포까지 KTX나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왕복 요금 면에서는 비행기 대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로운 일정으로 다녀오시려는 분들이나 단체로 함께 가시는 분들이라면 배의 낭만과 정취를 느끼면서 다녀오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정하기인데요. 미리 일정에 맞게 숙소를 예약해놓고 가는 방법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발길을 닿는 대로 숙소를 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신다면 동선상에 여러 숙소를 사전에 답산을 해놓으시되 예약은 당일 오후에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자전거 여행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펑크라던가 기재 트러블로 시간이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지체된다거나 혹은 뭐 부상이라던가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계획한 일정보다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당일 취소는 노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의욕만 넘쳐서 너무 무리한 일정을 짜놓는 경우에 무리한 라이딩으로 즐거워야 될 여행이 고통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너무 여유롭게 일정을 짜놓으셨는데 컨디션이 좋거나 혹은 여건이 돼서 생각보다 더 먼 거리를 라이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숙소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수기만 아니라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당일 예약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정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기시는 것만 남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시즌에는 꼭 한번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부자에 제주도 자전거 여행기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